아, 네, 안녕하십니까. VMware 탄주팀의 이정인입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린 이 주제는 되게 거창해 보이죠. 작은 새로움으로 큰 변화를 이끌어낸다고 했는데 갑자기 기술 얘기를 엄청 하다가 인문학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말씀드릴 내용들은 대부분 이 소프트웨어를 빌드하는 사람들, 소프트웨어를 빌드하는 건 결국엔 사람이 하죠. 그리고 사람이 만들어내는 문화, 그리고 일하는 방식들, 이런 것들이 어떻게 구성이 되면은 더 이런 소프트웨어 드리븐한 그런 조직으로 우리가 조금 바뀔 수 있을까를 고민해보는 시간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되게 편하게 교양 수업 듣는다고 생각하시고 들으실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들고요. 제가 어제 저희 아는 개발자분들 몇 분한테 행복하니? 라고 물어봤는데 거의 90%가 행복하지 않다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만큼 우리나라에서 개발을 한다라는 거, 그리고 어느 조직에 속해가지고 소프트웨어를 만들어낸다는 게 상당히 페인풀한 그런 얘기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상황에서 우리 흔히 얘기하는 뭐 애자일 얘기하는데 이 애자일이 어떻게 이런 임팩트를 줄 수 있는지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왜 갑자기 탄주가 나와가지고 이런 애자일에 대한 얘기를 하지? 라고 궁금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이 탄주라고 하는 이 저희 사업부에서 그런 변화를 같이 도와드릴 수 있는지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마지막은 저희와 함께 진행했던 몇 가지 고객 사례 분들을 좀 말씀드리면서 어떻게 이런 문화들을 확산해 나갔는지에 대한 부분들도 간단하게 좀 말씀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말씀에 앞서가지고 이제 이런 그래프를 한번 그려봤습니다. 이게 X축이 보시면은 이 시간입니다. 1980년대, 90년대, 2000년, 그리고 현재 2020년이죠. 그리고 Y축을 보게 되면은 Y축은 고객의 어떤 만족도, 그리고 브랜드 가치, 뭐 이런 거라고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이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오른쪽으로 갈수록 이런 고객의 만족도를 좌지우지하는 거는 처음에는 상품의 경쟁력이었습니다. 예를 들자면은 금융을 예를 들자면은 뭐 대출의 이율이 얼마나 낮은지, 혹은 우리 수신금리가 얼마나 되는지, 자동차를 한번 예를 들자면 옛날엔 연비가 얼마나 되는지, 디자인이 어떻게 되는지, 이런 게 되게 가장 기본적인 어떤 되게 경쟁력이었죠. 그리고 브랜드 가치를 이런 것들이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어떤 적금을 들려고 어떤 오프라인 브랜치에 가가지고 이제 대응하고 하면은 거기서 이제 상품의 경쟁력을 대부분 보게 되죠. 근데 요새 들어가지고 드는 생각들은 이 상품의 경쟁력도 물론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거는 이 상품을 어떻게 소비하느냐, 처음에 어떻게 이 상품을 맞닥뜨리고 그 상품을 처음에 사고, 그리고 그거를 유지하는데 내가 느끼는 어떤 서비스의 가치, 그리고 유저의 경험. 그래서 최근에는 자동차도 전기자동차로 가면서 얼마나 인터페이스나 이런 것들이 더 유려하고 내가 쉽게 사용할 수 있느냐가 되게 중요해지고 있죠. 점점 이런 브랜드 가치는 기존에 되게 하드웨어적인 거에서 소프트웨어적인 것들로 많이 결정이 되는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과거에는 사실 되게 이런 연결되어 있는 거에 되게 익숙하지 않았었어요. 우리만 잘하면 되고 우리가 경쟁사의 제품을 베끼려면은 그 안에 침투해가지고 스파이를 심어야 돼요. 근데 지금은 이미 나오는 어떤 표출되어 있는 애플리케이션이라든지 소프트웨어들이 우리가 이미 벤치마킹을 할 수 있을 정도로 되게 오픈되어 있습니다. 되게 인터커넥티드가 되어 있죠. 그래서 우리가 다 알아요. 어떻게 하면 되는지. 근데 알면서도 못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스스로를 트랜스폼해야 되기 때문이죠. 우리가 만약에 지향해야 되는 이런 상태를 제가 비커로 한번 좀 그림을 따왔습니다. 이 비커에 보면은 위에는 빨간색으로 돼 있고 아래는 하얀색으로 돼 있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 비커에다가 나는 아래쪽에다가는 하얀색 돌을 넣고 싶고 위에다가는 빨간색 돌을 차곡차곡 쌓고 싶어요. 근데 스타트업, 우리 엔터프라이즈 대부분의 고객분들이 지금 이제 대기업에서 오셨을 것 같은데, 스타트업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이 상태를 만들어내야 되기 때문에 너무너무 쉽습니다. 근데 우리의 상태는 어떠냐면은 이미 지금 이렇게 돼버린 상태예요. 이미 지금 막 밍글되어 있는 상태. 이걸 갖다가 어떻게 다시 한번 꺼내가지고 저 상태를 만들어내느냐가 너무너무너무 어려운 일이 될 수 있죠. 이렇게 되려면은 너무 많은 어떤 노력들이 필요합니다. 근데 하지만 더 우리를 암울하게 하는 것들 몇 가지가 있어요. 여기서 이제 얘기하는 세 가지 정도를 말씀드릴 건데, 첫 번째는 스피드입니다. 우리가 뭐 하나 만들려고 하는데 이거 하나 만들려면 한 세월이야.
야, 이거 언제 만드니? 다른 데에서는 뭐 2주일 만에 만든다는데 우리는 6개월이 걸려. 이거 이렇게 해서 반영하는데 너무 시간 오래 걸리는 거 아니야? 시장에 진입할 수 있는데 이걸 놓칠 것 같아. 라고 하는 생각도 들죠. 두 번째는 어떤 고객을 제가 만나봤는데 앱이 20개더라고요, 그 기업에. 근데 그 20개 중에 18개는 거의 안 쓴대요. 거의 우리가 쓰지 않는 앱들을 너무 많이 만들어낸다는 거예요. 그 말은 뭐냐면 우리가 만들긴 만들었는데 무슨 하여튼간 이유가 있어가지고 만들었겠죠. 만들긴 만들었는데 이게 고객의 니즈에 맞지 않다 보니까 유저들이 우리 제품을 사용을 안 하는 거예요. 니즈를 제대로 파악을 못 하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는 뭐냐면은 처음에 야, 이게 맞을 거야 라고 해가지고 우리가 아웃소싱을 통해가지고 우리가 뭔가를 이제 사업을 띄웠죠. 그리고 아웃소싱 업체에다가 기획서를 전달하고 제품 리퀘어먼트를 갖다가 이제 의뢰를 했는데 요새 누가 6개월 전에 그 리퀘어먼트를 다100% 압니까? 모르죠. 하면서 바뀔 수도 있고 좀 요것 좀더 해주면 좋겠는데 요것 좀어 좀만 더 해가지고 요것 좀 우리한테 좀 줬으면 좋겠는데 고객 입장에서는 하지만 요새 SI 분들은 그렇지 않죠. 대부분 우리가 이걸 처음에 이렇게 해놓은 어떤 그 리퀘어먼트가 있으면은 이거에 따라 공수가 바뀌는 거고 어떻게 보면은 P&L이 있는 거고 프로핏 앤 로스가 이제 있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이거를 갖다가 중간에 요구사항을 바꿔주질 않아요. 그러니까 서로 텐션이 일어납니다. 계약한 이후에는 서로 적이 돼요, 막 서로 총불을 겨누는 그런 상황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되게 악순환이 이루어지는 그런 형태가 돼버리는 거죠. 이거는 고객이 잘못한 것도 아니고 아웃소싱을 받은 업체가 잘못한 것도 아니에요. 지금 현실이 이렇다는 겁니다. 상당히 어려운 문제들이 우리 앞에 있습니다. 좀 전에 말씀드렸던 이런 디지털 이노베이션이 지금 되고 있지만 우리의 현실은 지금 그렇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있는 거죠. 그래서 요새 우리가 많은 얘기를 합니다. 아, 야, 그럼 우리 어떻게 해야 되니? 이제 개발자 단가도 너무 많이 올라가고 있어. 그리고 뭐 카카오랑 네이버에 너무 많이 가, 개발자들이. 그래가지고 개발자 구하기도 너무 어렵고 지금 옛날 같아서는 지금 못할 것 같아. 약간 그런 상태가 지금 제가 많이 듣는 이야기들입니다. 그러면서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이제 조금씩 고민을 해볼 시기가 된 거죠. 앞으로 이거는 현상은 심해지면 심해졌지, 덜하진 않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것들을 한세 가지 정도 퀘스천, 요건 나중에 제가 한번 말씀드릴게요. 근데 이 X축하고 Y축, 요 X축은 여전히 시간입니다. 저는 항상 X축은 시간으로 놓습니다. 그리고 Y축은 뭐냐면, 개발의 스피드. 얼마나 빠르게 우리가 개발을 지금 피처를 릴리즈하느냐에 대한 Y축이라고 보게 되면은 우리가 보통 어떤 프로젝트를 하게 하면은 처음에 어떤 분석 설계를 하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개발을 쭉 들어가죠. 개발이 쭉 들어가는 순간에는 개발 스피드가 무지하게 빨라요. 아유 뭐 이거 빨리 하고 사람들 막 돌려가지고 물론 검증되어 있진 않지만 개발 스피드는 상당히 빠릅니다. 그리고 나서 어느 순간 런칭하자 우여곡절 끝에 런칭을 합니다. 런칭을 하게 되면 런칭 이후에 개발 스피드는 뚝 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대부분의 경우는. 그리고 나서 갑자기 유지보수 모드라고 하는 걸 갑자기 돌리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또 다른 업체를 계약하고 그 업체한테 유지보수를 시키거나 아니면 SIN 업체 쪽에다가 유지보수를 맡기죠. 이런 패턴이 되게 많이 이루어진 부분이고 이런 것들을 보통 이제 워터폴 기반이라고 얘기를 하죠. 근데 이제 워터폴에서는 되게 워터폴이 무조건 안 좋다는 얘기를 하는 건 아닙니다. 워터폴이 강점인 데가 있겠죠. 어떤 데가 강점일까요? 이런 되게 스피드를 갖다가 부스트처럼 막쭉 내보낼 수 있는 게 리스크가 없을 때. 그 말은 거꾸로 얘기하면은 바깥에 있는 어떤 뭐 금감원이나 금융위원회나 이런 쪽에서 아 이거 꼭 만들어야 돼 하고 되게 스펙까지 딱 주는 경우에는 리퀘어먼트가 변하지 않기 때문에 그냥 쭉 만들어내면 되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지금 좀 전에 말씀드렸던 우리의 유저들, 혹시 뭐 B2C는 더 그렇겠죠. 게이밍이라든지, 이커머스라든지, 혹은 금융의 애플리케이션이나 아니면은 우리 그 자동차 회사의 디바이스에 대한 어떤 애플리케이션이나 이런 거일수록 이런 것들이 정해져 있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한번 써보게 하고 그거를 갖다 반영시키는 게 되게 중요해요. 그러면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거는 어떻게 하면은 지속적인 스피드로 고객한테 예상할 수 있는 스피드로 우리의 새로운 피처들을 내보내게 할수 있을까가 되게 중요한 포인트가 돼버립니다. 이런 플럭추에이션이 되게 심한 그래프보다는 어떻게 보면 되게 낮을 수 있지만 지속적으로 이걸 바꿔나갈 수 있는 팀을 가져가는 게 되게 중요하죠. 그래서 제가 첫 번째하고 두 번째는 말씀드린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경우에 워터폴이 더 적합할까?
지금 말씀드린 fixed and scope이 있는 경우, 두 번째 어떤 경우에 애자일이 더 적합할까? fixed and scope이 아니라 계속 바뀌어야 되고 우리가 그거를 검증해야 되는 경우 애자일이 더 중요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세 번째가 가장 중요합니다. 우리가 아웃소싱을 하면서 과연 이 애자일이라고 하는 걸 할 수 있을까? 기존 방식대로 하면서 애자일이라는 걸 할 수 있을까?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스콥이 정해져 있고 RFP에 그 스콥이 들어가는 이상 할 수 없습니다. 거꾸로 얘기하면은 없고 그리고 그거를 하면서 만들어내는 형태의 인게이지먼트가 돼야 됩니다. 스콥을 없애고 멤버스 그리고 인력에 대한 풀을 한꺼번에 구매해가지고 우리가 스트래티직한 파트너분들에게 스트래티직한 그런 SI 파트너들하고 이제 계약을 몇 군데만 맺어가지고 예를 들어 그런 풀 형태로 한번 돌려보는 거죠. 그래서 저는 한번 파격적인 이런 실험들을 해봐야지만 이런 것들이 가능할 거라고 대기업에서는 생각이 드는 것도 한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가 첫 번째로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할 때 보통 뭐부터 시작하냐면 팀부터 구성합니다. 야, 애자일이라고 하는 거 처음에 할 때 다들 물어보니까 야, 팀을 잘 구성해야 된대. 팀이 여기에서도 와야 되고 저기서도 와야 되고 해서 하나의 팀을 만들어야 된대, 작은 팀을. 그래가지고 보통 어디서 시작하냐면 처음에 여기 보면 프로덕트 매니저라고 하는 사람을 이제 하이어링을 하죠. 그리고 여기에서 뽑아옵니다. 그리고 또 디자이너라고 하는 사람, 엔지니어라고 하는 사람, 이 세 개의 어떤 롤을 우리가 처음에 한 번은 이렇게 팀으로 만듭니다. 좋아, 팀으로 만드는 건 좋았어. 그럼 무슨 일을 해야 돼? 라고 얘기를 하면은 우리가 처음에 디자이너부터 한번 볼게요. 디자이너라고 생각하면 우리는 그래픽 디자이너를 주로 많이 생각을 합니다. 뭐 이렇게 일러스트레이터라든지 포토샵이라든지 이런 거 이용해가지고 만들고 하는데 여기서 얘기하는 디자이너는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서 얘기하는 디자이너는 고객을 탐구하는 사람이에요. 고객을 대변하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어떤 새로운 피처를 만들어낼 때 이 피처가 정말 고객의 니즈를 파악하고 있는 건가? 제대로 우리가 방향성을 가져가고 있나? 이거를 만약에 내보냈을 때 잘 사용할 수 있는 유저빌리티라든지 사용성이 보장이 돼 있나? 이런 것들을 고민하는 거예요. 그거의 일부로 하나의 그래픽 디자인을 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고객의 큰 범주 아래에 있는 여러 가지 역할들을 내가 책임지고 한다라는 거, 고객을 대변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게 디자이너고요. 그리고 아래에 있는 프로덕트 매니저는 우리 회사를 대변하는 사람입니다. 우리 회사의 비즈니스 골이 여러 개가 있을 거예요. 매출도 있을 수 있고 MAU도 있을 수 있고 이런 어떤 키가 되는 리절트를 우리가 하는 방향이 잘 따라가고 있어를 끊임없이 이제 탐구하고 끊임없이 챌린지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걸로부터 어떤 일을 우선순위화 해가지고 해야 되는지에 대한 의사결정을 같이 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엔지니어는 우리가 아는 빌더입니다. 실제로 코딩을 할 수 있고 이런 것들을 만들어낼 수 있는 사람이 되겠죠. 그래서 가장 간편한 방식으로 이런 우리가 원하는 프로덕트를 만들어낼 수 있는 사람이 됩니다. 그래서 보통 4명에서 5명의 사람으로 보통 이렇게 스몰 팀을 만든다고 하죠. 뭐 제프 베조스가 얘기하는 투피자 팀도 이런 개념이고요. 좋아, 팀을 만들었는데 야 그러면 이제 어떻게 일해야 되지? 여기에서부터 이제 시작이 되는 거예요. 여기를 풀어줄 수 있는 게 지금 탄주에서 탄주 랩스라고 하는 프로그램이 이 부분을 같이 풀어줄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일을 하냐면 고객이 만든 이 5명의 팀, 저희 고객사가 만든 프로덕트 매니저 한 명, 디자이너 한 명, 엔지니어 두세 명의 하나의 완벽한 팀, 이 프로덕트를 중심으로 해서 이 팀과 저희 탄주 랩스의 똡같은 사람들이 또 만들어드립니다. 5명을. 그런 다음에 디자이너는 디자이너끼리 1대1로 페어를 해서 8시간을 같이 일을 하고 또 아래에 보시면은 프로덕트 매니저는 프로덕트 매니저끼리 또 페어링을 해서 1대1로 해서 하루 8시간씩 같이 일을 하고 엔지니어는 또 엔지니어끼리 또 모여가지고 또 같이 일을 합니다. 물론 이렇게 페어가 바뀔 수도 있고요. 그래서 하루 8시간을 저희랑 같이 계속 일을 하면서 하나의 제품을 같이 만들어 나가고 12주에서 16주 정도를 이렇게 일을 해나가는 형태입니다. 저희가 이걸 갑자기 들고 온 건 아니에요. 한 30년 정도 이렇게 저희가 이런 프랙티스들을 수행을 해왔습니다. 1989년도에 저희도 실리콘밸리의 스타트업으로 시작을 했고 주로 구글이나 트위터나 이런 처음에는 IT 회사들의 개발 역량 그리고 개발 문화들을 저희가 좀 전수해드리고 같이 그걸 확산하는 것을 많이 해왔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이제 작년에 2021년에 드디어 30년 만에 서울에도 탄주랩스가 이제 설립이 되었고 지금 현재 탄주랩스 서울에서 많은 고객사분들과 함께 좀 전에 말씀드린 방식으로 같이 일을 하면서 문화를 전파하고 일하는 방식들을 전파해드리고 있습니다. 현재 한 20여 개 정도의 탄주랩스가 전체 전 세계적으로 지금 전파가 되어 있고 거기에 설립이 되어 있고 1년간 전 세계적으로 한 900여 개의 프로젝트 그리고 글로벌하게 한 800여 명 정도의 저희 애자일 컨설턴트들이 일을 하고 있고 이 900여 개의 프로젝트 중에서 거의 많은 부분들은 신규도 있지만 신규 고객분들도 있지만 기존에 저희를 찾으셨던 고객분들이 여전히 찾아주실 정도로 상당히 완성도 있고 그리고 만족도 높은 그런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부터는 제가 간단하게 동영상을 찍은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 동영상 실제로 한번 어떻게 일을 하는지를 보시면서 저희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샌프란시스코에 있는 저희 본사입니다. Pivotal Labs is a software consultancy founded by Rod Mee in San Francisco over 20 years ago. We transform the way the world builds software. One of the ways we do that is we partner with our clients and help show them how to work in an agile fashion. At Pivotal Labs, we know that breakfast is the most important meal of the day. That's why we bring it in at 8:30 to get the day started right. And now you're about to experience your first stand-up. Welcome to stand-up. Any other interesting? Every morning we gather here to start the day. We discuss trends in tech, what's new, what's hot, and what's notable. Pivots can get quick answers to challenges they might be having and hear about key events happening in the office. Who is the interview coordinator? After the company stand-up, each team will have their own project stand-ups, accomplish the day before, what they're working on today, and work through any roadblocks they have. This is what it looks like when we get down to work. There are no walls, no cubicles. It's about getting everybody co-located and working in a highly transparent and collaborative fashion. At Pivotal Labs, we're all about paired programming. We know that two heads are better than one. Pair programming is like pilot and co-pilot. It's two monitors, two keyboards, two mice, but only one CPU. The anchor stays on for the duration of the project, while the partner may change to accommodate other necessary skill sets. A pair might be working on a project for months at a time. So we put a lot of thought into matching people up. We take into account each pivot's expertise, as well as their interests, and make sure they will work well together and be right for each project. And because we believe in transforming our clients to be agile as well, we strongly recommend that they come here, pair with us, learn everything that we know, and bring it all back to their own offices. Every Tuesday, we host lunch and learns for our employees. I discovered this as I would go to conferences and networking events. This could be guests coming in to give a tech talk, a pivot talking about something they're interested in, or a company town hall. Our awesome event space plays host to a lot of third-party meetups and tech talks from notable and upcoming tech leaders. It's important for us to stay connected to these groups because our pivots feed off their energy and innovation, which they bring to our clients as well. Lunch is done, we're all fed, and now it's time to get back to work. Continuous integration is one of the key practices here at Pivotal Labs. As you can see on the board, we know the status of all of our builds. If they're red, they're broken and they need to get fixed, and if they're green, they're ready to get deployed. That's the story, right? Yeah, we should. This one like adds the integration test. Although discipline and hard work are important to us, we know that the ability to do great work requires a timeout every now and then. We have ping pong and other games for our pivots to play when they need to take a break. Pivots work hard from 9 to 6 with breaks for lunch and ping pong. But after the day is done, they don't take their work home with them. I think you'll agree that given the way that we work here, discipline, transparency, and collaboration, that we really are changing the way the world does software. 네, 여기까지 이제 간단하게 이제 저희 쪽에서 일하는 그림들을 몇 가지 이제 보여드렸는데요. 여기서부터는 제가 저희 오늘 오신 분들 중에 저희 탄주 랩스에서 실제로 여기 오신 분들도 계십니다. 그래서 나중에 혹시 이런 프랙티스나 이런 문화 전파에 대해서 궁금하신 부분들이 있으시면은 한번 여쭤보시거나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 한 팀을 우리가 저희 탄주 랩스랑 해가지고 이렇게 트랜스포메이션을 했다라고 가정할게요. 그러면은
여기 보면은 이 보라색으로 되어 있는 이 8명의 사람들은 우리는 어쨌든 탄주랩스도 하고 뭐 같이 일하면서 조금 바뀐 것 같아. 조금 우리가 이제 애자일로 일하는 방식들도 아는 것 같고 어떻게 개발하면 되는지 알 것 같아 라고 이제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바깥에 있는 이렇게 회색으로 돼 있으신 분들은 아직 기존에 어떤 우리가 일했던 방식대로 이제 일했던 그런 사람들이라고 보면요. 이제부터는 이걸 어떻게 하면은 좀 전사적으로 조금 확산해 나갈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이 좋다라는 게 만약에 이어지면 그 얘기를 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맨 처음에 우리가 보통 생각해 보면은 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이런 자두색으로 표현되어 있는 보라색으로 표현되어 있는 사람들이 각각의 그룹으로 한 명씩 들어가가지고 요걸 우리가 배워왔으니까 마치 스크럼 마스터, 뭐 애자일 코칭 이라는 어떤 명목하에 이걸 한번 좀 리드해 줄 수 있지 않겠어? 너는 이렇게 저렇게 이렇게. 근데 이렇게 되는 경우를 저희는 단 한 번도 이렇게 해서 표현되는 경우를 단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아쉽게도. 세상은 그렇게 녹록하지가 않은 거죠. 그 이유는 항상 보면은 생태계에서도 그렇듯이 큰 물고기가 작은 물고기를 잡아먹을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 회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게 이제 기존에 되게 많은 사람들이 해왔던 여러 일하는 방식들이라고 하고 초록색이 지금 갓 태어난 새끼 물고기인 거죠. 지금 막 배워온 사람들인데 항상 이렇게 잡아먹히게 돼요. 그러면 과연 어떻게 이런 방식으로 새로운 문화를 조금 조금씩 점진적으로 발전시킬 수 있을 것이냐에 대한 퀘스천이 들죠. 그거에 대한 가장 기본적인 시작은 수적인 것만큼 없습니다. 그래서 항상 팀을 구성할 때는 이런 애자일 프랙티스나 새로운 어떤 일하는 방식이 많이 전파되어 있는 사람들을 많이 넣고 거기에 살짝 이렇게 기존 사람들을 이렇게 끼워 넣는 형태로 하거나 이걸 아웃넘버라고 얘기를 하기도 하죠. 적어도 1:1, 50% 50% 정도는 유지한 채로 확산을 할 수밖에 없겠더라라고 하는 결론을 다다랐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3개월, 6개월, 뭐 3개월에서 6개월, 3개월에서 6개월 뭐 이런 식으로 지금 일단은 스텝 바이 스텝으로 나눠놨지만 처음에 이렇게 8명에 있는 맨 왼쪽에 있는 사람들이 잘 이렇게 스킬풀하게 올라왔다고 하면은 그 다음 페이즈에서는 또 다른 8명을 여기다가 또 넣는 게 아니라 한 4명 정도만 요 그룹에다가 넣어주는 거죠. 그리고 그 다음에는 또 다른 또 두 배수를 넣는 게 아니라 그거보다 약간 낮은 조금씩 조금씩 점점 요 수적으로 우위가 되는 사람들이 많아질 수 있도록 이 애자일을 경험한 사람들이 많아지면 많아질 수 있도록 하면서 점진적인 이런 확산을 해나가는 방식들이 필요합니다. 두 번째로 한번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제가 여기다 선을 이렇게 그려놨어요. 실선은 너무 가혹한 것 같고 제가 점선을 그렸습니다. 너무 격리가 되면 또 안 좋으니까 그래서 어느 정도는 프로텍션이 필요한 부분들이 필요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확산해 나갈 때 어떻게 하면은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이렇게 완전히 뭐 이렇게 이분법으로 나누라는 얘기보다는 어쨌든 요 문화가 사라지지 않도록 프로텍션을 해주는 경계가 필요하고 이런 것들이 됐을 때 이런 초록색이 회색 고기를 이렇게 잡아먹을 수 있는 형태가 될 것 같습니다. 이 효과적인 이런 방식의 트랜스포메이션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이런 확산을 위해서는 요 시작점이 있고 그리고 요 목표가 있습니다. 이 시작점이라고 하는 게 가장 왼쪽 하단에 있죠. 이 X축은 팀의 숫자입니다. 우리가 여러 조직이 있죠. 우리 대기업에 다니니까 팀이 여러 팀이 있을 겁니다. 이 팀 중에서는 실제로 제품을 가진 팀도 있을 거고 아니면은 이걸 서포트해주는 팀도 있을 거예요. 뭐 재무나 아니면은 우리가 쉐어드 조직이라고 하죠. 그런 조직도 있을 거고 아니면 제품을 개발하는 조직도 있을 거고요. 이런 조직의 숫자입니다. 전체를 포함한. 그리고 이쪽은 팀 내, 하나의 팀 내에서 애자일이 얼마나 전환되어 있는지 뎁스를 얘기하는 축입니다. 우리가 시작은 둘 다 낮게 시작하겠죠. 팀의 숫자도 적을 거고 이게 전파된 팀의 숫자도 적을 거고 팀 내 애자일 전환율도 되게 적을 겁니다. 하지만 목표로 삼는 이 오른쪽 상단에 있는 쪽은 둘 다 높아지는 거겠죠. 여기에서 여기로는 직진으로는 가기가 되게 힘들어요. 그래서 먼저 다수의 팀에다가 이런 전파를 한 다음에 하나 몇 개의 팀을 또 셀렉션 해가지고 이 목표에 다다르게 한다거나 혹은 그 반대로 먼저 소수의 팀한테 먼저 기회를 주고 여기서 성공 스토리를 만들어가지고 확산해 나가는 방식이 있을 겁니다.
저는 개인적으로는 2번이 더 맞다고 봅니다. 모든 팀이 다 이걸 할 필요는 없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모든 팀이 다 애자일 할 필요 없습니다. 정말 필요한 팀이 있습니다. 그 팀을 선별적으로 해서 그 팀한테 우선적으로 기회를 주고 그 팀이 성공하도록 도움을 준 다음에 그 성공 케이스를 가지고 전사로 확장을 나가는 게 훨씬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라는 2번을 저는 좀 개인적으로 좀 추천을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금융권에서 오신 분들도 많이 계실 것 같고 제조업 여러 인더스트리에서도 있겠지만은 저희가 작년부터 많이 전략적으로 같이 해오고 있는 하나 은행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은행하고 저희가 지금 작년 5월부터 전사적으로 이 순차적으로 이런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이런 애자일 트랜스포메이션을 같이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데 아직 1년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한 4번 정도의 크고 작은 프로젝트를 같이 다른 팀과 수행을 하고 있는데요. 역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왜 이걸 하려고 하냐면 디지털 기반의 유저 경험이 매우 중요해지는 마켓 트렌드가 되고 있고 그리고 전사적으로 지금 탑다운 형태로 애자일의 프로덕트 팀, 자체적인 팀을 육성하고 확산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는 경영진 레벨에서의 커밋먼트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탄주 랩스와 함께 좀 전에 말씀드렸던 그런 형태로 일하는 형태로 2021년부터 지금까지 한 네 번 정도의 크고 작은 프로젝트를 수행하면서 PM, 프로덕트 매니저, 디자이너, 개발자가 한 팀이 되어 작은 팀을 구성하고 하나 특이한 거는 이런 프로덕트를 개발하는 부분에도 애자일을 우리가 적용해가지고 테스트를 해봤지만 애자일 데이터 사이언스, 데이터 분석에서도 이런 애자일한 부분들을 같이 녹여가지고 진행을 해왔던 그런 케이스였습니다. 저희가 이걸로부터 좀 얻은 레슨스런드는 이게 바텀업으로 이렇게 올라가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이 리더십 팀 쪽에서 경영진에서 이런 가치를 인식하시고 그걸 갖다가 드라이브 해주시면 훨씬 더 여러 부서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이거를 추진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렇게 진행을 했고 또 하나 좀 재밌는 포인트는 뭐냐면은 저희가 맨 처음에는 모든 부서들한테 공평하게 하나씩 그 기회를 주려고 했어요. 근데 부서마다 레디 상태가 다 달랐습니다. 그래서 어디는 팀이 되게 잘 준비되어 있고 어디는 팀이 잘 준비 안 되어 있는 팀도 있었어요. 근데 모두가 공평하게 줘야 된다라는 그 원칙 때문에 이제 사실은 다 이렇게 좀 공평하게 주려고 노력을 많이 했는데 저희가 하다 보니까 또 배운 게 이렇게 하지 않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정말 필요한 부서들이 몇 군데 있다면은 그런 데를 먼저 성공 스토리를 만들어 보는 것도 괜찮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사실 처음에 이거를 시작할 때는 구성원들이 신뢰를 주지 않았어요. 야 이거 왜 어차피 안 바뀔 거야. 이거 이렇게 4명 바꾼다고 뭐가 달라지겠니? 어차피 다시 회기될 거야. 라고 하는 어떤 의심과 어떤 되게 회의감이 되게 많았는데 이게 하나의 부서 안에서 예를 들어 한 40명이 있는데 한 20명이 이거를 경험을 한 거예요. 예를 들어 그때부터는 뭔가 좀 분위기가 많이 바뀌더라고요. 그래서 이 다수가 그 어떤 하나의 조직 안에서 어느 정도의 그 매스가 좀 준비가 되면은 되게 생각보다 빠르게 이런 것들이 전파될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저희도 좀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한국에서는 2021년에 작년에 이제 탄주랩스를 설립을 했고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또 저희와 함께 많이 일을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더 많이 저희가 확장을 해나갈 것 같고요. 그래서 이런 조직 내에서 이런 프로그램을 통해 가지고 트랜스폼을 하고 싶으신 그런 니즈가 있으시거나 혹은 그런 부분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또 저희 쪽에 연락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